네, K리그 34라운드 파이널 라운드가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제 A와 B 라운드로 나뉜 후에 첫 번째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총 6경기에서 21골, 경기당 3.5골이 터졌는데 물론 이제 PK 5골, 페널티킥 5골을 포함해서 네, 총 21골이 나왔는데 아, 굉장히 또 골도 많이 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들. 그리고 또 이제 막판에 극장골들이 좀 많아 나와갖고 와, 이거 순위가 진짜 엎치락뒤치락 실시간으로 그런 재밌는 지금 라운드가 열렸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우리 또 김영일 위원이 21골 중에서 탑 5! 와, 다섯 개의 가장 잘 만들어지고 멋지게 들어가고 경기 흐름을 확 바꿔버렸던 그런 골들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켜봤는데 골이 많이 나서 일단 너무 재밌었고, 아 여기서 멋있는 골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제 주관적인 탑5 골을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네, 그것도 뭐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나서 본인이 생각하는 뭐 그치, 최고의 골이 있을 수 최고의 골. 있으면은 너무 좋은 거고 하니까는 저희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토요일 경기였어요. 토요일 날첫 게임이었죠. 첫 경기 인천과 서울에서 나온 골이었는데, 저는 김연의 백힐골. 마지막 두 번째 골. 네, 두 번째 골. 뭐, 추가 시간에 나왔던. 그것도 96분 추가 시간에 나왔던 진짜 멋있는 골이 나왔는데, 김연의 백힐골도 너무 좋았는데, 그 전에 만들었을 때, 과정. 네, 과정이 너무 와. 이뻤거든요. 일단 송시호가 치고 들어갔어요. 송시호 치고 들어갔는데 아길라르가 송시호에게 치고 들어가니까 공간 내주기 위해서 뒤로 뒤로 돌아갔지. 오바를 돌았고, 송시호가 아길라르 들은 거 보고 줬고, 근데 여기서 아길라르가 한번 잡거나 뭔가 다른 거 했으면 이런 멋진 골이 안 났을 텐데, 아길라르가 여기서 논스톱으로 다시 송시호가 들어가는 데를 줘요. 여기서 또 한번 송시호가 잡았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을 했으면은, 뭐 드리블을 했거나 했으면은 또 이렇게 멋진 골이 안 났는데, 여기서 또 논스톱으로 또 송시호가 크로스를 올리고 골문 앞에 있던 김현이 앞에 잘라가면서, 뒤로 또 발디고. 와, 왼발 백힐로 넣는 거 보고, 아, 이렇게 진짜 K리그에서도 멋진 골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한 골이었습니다. 이 아길라르 송시우 김연의 요 조합이 또 굉장히 또 호흡이 잘 맞아 보였고 그날따라 특히 그리고 또 송시우가 이제 후반에 교체로 들어가서 또 이제 그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송시호 선수 한골 1도움을 했잖아요. 네, 컨디션이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앞으로 남은 경기도 한번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골. 두 번째 골도 다 끝나서 나왔죠. 강원의 89분에 나온 신세계. 지는 줄 알았어, 강원은. 그죠? 아, 뭐 거의 아니, 그, 광주도 허율이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을 때 80분 다 돼갖고 넣었으니까, 와, 이거 기울어졌다. 광주가 살아나는구나 했는데, 와, 신세계는 진짜 신세계더라고, 골이. 진짜 중계진이 얘기하는데 진짜 신세계라고. 그러니까. 너무 멋있게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런 슈팅을 때릴 수 있나? 신세계가 만약 그런 슈팅을 보여주진 않았을 것 같고, 최근에. 신세계야! 했을 정도였거든? 보여주시죠. 말씀해 그렇죠. 주시죠. 앞에서 슈팅을 한번 때린 곳 다시 리바운드 된 거를 정확한 리턴 패스를 줬어요. 근데 신세계 선수 딱 봤을 때 잡아 놓을 때부터 이건 슈팅이라는 생각으로 잡아놓더라고요. 컨트롤 잘 해놓고 볼때 한번 쳐다보고 다시 한번 공 보고 공만 보고 찬 느낌? 내가 한번 냅다 때려보겠다. 그냥 디딤발, 그냥 공 바로 옆에, 이게 공이면 디딤발 바로 옆에 딱 놓은 다음에 그냥 정확히 감아차는 거 보고선 이랬는데 그냥 바로 그냥 볼도 약한 것도 아니야. 이랬는데 바로 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못 따라갔다니. 그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한 골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멋진 골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세 번째 골. 제가 봤을 때는 이 골이 가장 패스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골인데, 전북의 66분에 나왔던 김보경의 골. 그거 진짜 패스웍이. 전북 미드필더진을 대부분 거쳤잖아, 이게.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또 이제 최전방에 있던 일류첸코를 한번 리턴 대주고 네. 그러면서 다 거쳤는데 영상을 보면서 우리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오른쪽 사이드에서 이용부터 볼이 시작됐어요. 뭐 시작해갖고 중앙에 있는 쿠니모토를 거쳐가지고 쿠니모토가 나온 일류첸코를 보고 일류첸코가 다시 백승호한테 패스. 백승호가 앞에 잡아놓고 황교안이 나오니까 황교안한테 패스. 황교안이 김보경 돌아가는 걸 들어가는 보고 거. 패스 줘갖고 너무 멋진 골이 나는데, 이 장면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장면이 모두 원터치, 투터치로만 이루어졌어요.
이게 정말 패스 축구의 정석이 아닐까라는 좀 마음으로 이 골을 뽑아왔습니다. 라리가야. 어우, 너무 멋있어. 진짜 패스 주고받고, 주고받고, 나왔다 들어왔다 하고, 마지막에는 다 허무는 것까지. 와, 그리고 또 이제 김보경의 왼발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게 또 이제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슈팅이 빗나간다거나 골키퍼한테 막혀버리면은 또 이제 김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또 멋진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골도 이 패스웍을 볼수 있는 골이었는데, 제주였어요. 36분에 이창민 선수가 넣은 골. 아, 두 번째 골. 네, 두 번째 골. 이것도 뭐 진짜 우리 티켓타카를 뭐 제주의 편에서 감귤 타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축구를 보여주지 않나 싶은데, 일단 제르소가 세리냐 볼을 뺏은 후에 정우재가 볼을 밀고 들어가면서 봤을 때그 뒤에서 이창민이 막 뛰어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게 공간을 잡아먹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볼이 정우재가 조성준한테 주고, 조성준이 지체하지 않고 한번 잡아놓고 바로 그렇죠. 네, 바로 뛰어오는 이창민한테 연결하더라고요. 이창민이 컨트롤 한 방으로 그냥 수비를 완전히 대구의 수비를 완전히 벗겨내는, 그러니까. 아, 정말 깜짝 놀라는 티켓타카, 감격타카를 본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창민 선수가 이날 골도 마무리도 굉장히 잘했지만 와, 이올 시즌에 이창민이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제주에서. 제주에서 와 이거는 제주의 성적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시즌 베스트 11은 들지 아, 않을까라는 이거는 이창민 선수는 제가 만약에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있으면은 저는 무조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창민이 올 시즌에 굉장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다. 뭐 패스면 패스, 슈팅, 뭐 이날도 대구의 뒷공간을 보고 계속 찔러주는 이 패스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제주에서는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 이창민 선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골인가요, 이게? 네, 이제 뭐 탑5의 마지막 골인데, 수원FC에서 나왔죠. 55분경에 양동현의 터닝슛. 백호골. 아, 본인의 본인의 백호골까지. 백호골. 예. 아, 양동현이 드디어 백호골을 올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과정이 좋았어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울산 미들 지역을 한 번에 벗겨내는 무릴과 이영재의 2대1 패스. 그리고 한순규한테 정확하게 패스가 들어갔고, 한순규 선수가 잘했던 게 뭐냐면은 볼을 잘못 잡아놨어요. 그럼 다시 여기 갖고 왔는데, 그 앞에 공간에 이 양동현 선수가 뛰어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논스톱을 찰수 있게 툭, 너무 공간이다. 예 볼의 속도를 너무 한 번에 너한 번에 차라는 속도로 툭 밀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양동현이 갖고 있는 스킬이면은 터닝슛으로 때려서 넣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어시스트를 하지 않았나 보고, 양동현 선수도 이게 쿠니모토, 다시 돌아가지만 쿠니모토의 첫 번째 골 있잖아요. 공중에 떠 있던 전북에서 걸 때리는 거. 이것도 정말 어려운 골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전북의 쿠니모토나 양동현 선수도 터닝슛도 되게 어려운 건데, 너무 쉽게 넣어버리니까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지 사실. 그러니까 K리그 100골 넣는 거지. 그렇죠. 와, 이거 보면서 저 어려운 터닝슛을 너무 쉽게 넣고 세리머니 너무 멋있게 하니까는, 와, 역시 이래서 100골 넣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예, 또 멋진 골을 또 김영일 의원이 뽑아본 탑5 골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쉬운 후보 골도 여러 개 있었어요. 뭐, 예, 전북의 쿠니모토 골도 그렇고, 뭐 전북의 일류첸코 골도 그렇고, 뭐 울산의 오세훈 헤딩골, 골도 강력하게. 그리고 울산의 원두재가 킥해준 오세훈의 헤딩골이고, 이동경이 마지막 마무리 골. 짓는 그 와. 골에 또, 그리고 제주의 준비된 세트피스 코너킥, 길게 그렇죠. 때려준 거 잡아서 때리고 골대 맞고 나온 거 다시 김용석이 넣는 김홍규. 것까지 너무 멋진 장면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 저도 그냥 주관적으로 그냥 다섯 개 골을 뽑아봤지,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과 그리고 뭐 많이 팔로우를 했었다면, 아, 요번 라운드 정말 재밌는 경기가, 그리고 재밌는 골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자신만의 이제 최고의 골을 또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거를 보면서 나중에 또 리뷰를 기회가 되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